아이쿠 제군들 안녕 제이제이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번 생방 때 랜덤 박스를 30만원어치 자판기를 다 털어와가지고 이것저것 막 다 까짓기지 않았습니까? 근데 30만원어치를 사왔는데 뭐 아이패드 뭐 에어팟 하다못해 뭐 애플워치 뭐 하나도 안 나와. 아 뭐 나왔던 것들 뭐 간단하게 보여드리자면 귀여운 가방 요런 미니 가방 3개라 해서 우산 4개가 나왔어. 뭐 가습기 이거 컵에다 넣어서 꽂아놓고 쓰는 거 리베라맨 이런 거 나왔었고 저수도 풍선 부는 거 아 리클로즈 뭐 이상한 뭐 열쇠 고리 막 요런 거 막 아 막 거의 30만원을 잃었어요. 지난번 방송 때 잃었으니까 오늘 그 손실을 복구하려고 합니다. 돈에만 보고 살 순 없지. 기대하면서 보셔도 좋습니다. 오늘은 왜냐면은 이 JJ가 부자가 되는 날이기 때문이에요. 자 복권 무진창 그냥 와장창 사왔습니다. 지금부터 JJ가 부자가 되는 모습을 함께 보시죠. JJTV. 자 그래 언제까지 호구짓만 하고 살 겁니까? 이제는 좀 벌자! 그래갖고 복권을 제가 우리 마누라랑 가가지고 둘이서 사왔습니다. 이게 복권이 회차당 1인당 10만원씩 구매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마누라 10만원 저 10만원에서 20만원어치 구매를 해왔고 요거는 1000원짜리 복권인데 그러니까 2000원짜리 복권 1000원짜리 복권 얘는 10만원어치 그래서 총 30만원어치를 데리고 왔다. 당첨금 같은 경우에는 1000원짜리가 5억원입니다 5억원 1등 당첨금이 5억원이고요 그러니까 5등 되면은 1000원 본전이야 본전. 자 그리고 사실 요 5억 한 장도 안 돼도 됩니다. 요것만 되면은 나는 부자가 될 수 있거든. 바로 2000원짜리 복권인데 이게 당첨금이 1등이 20억원 요거 되면은 이제는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겠다. 야 이거는 2등도 1억원이야 아 요거는 패자스럽습니다. 사실 뭐 1등이 돼서 아니네 1등 당첨 금액이 아 10억원 10억 잘못 얘기했습니다. 1등 1매 플러스 1매 그 1 플러스 1으로 당첨되면은 20억이라 10억짜리가 두 개지요. 자 그럼 바로 가겠습니다. 일단은 5억원의 당첨 금액이 걸려있는 1000원짜리 복권부터 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거 가볍게 가볼게요. 상금부터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5천원 5억원, 만원, 2천만원. 자, 얼마짜리가 될지 일단 싼 거부터 갈게요. 5천원짜리. 일단 그림이 여기에 있는 거랑 똑같은 그림이 옆에 나와야 그래야지 5천원이 되는 겁니다. 아, 5천원은 꽝입니다. 5천원은 꽝이야. 그럴 수 있어. 왜냐면 나는 첫 번째 거니까 만원 정도만 되면 되거든요. 알약 그림이 나왔어. 달라. 자, 2천만원 갑시다. 2천만원. 자, 2천만원. 벌꿀 그림이 하나 더 나오면 되거든요. 자, 렛츠고. 아 그림이 달라. 아 자 5억원 갑시다. 5억 정도면은 괜찮죠. 5억 정도면은 아 첫 번째 거 꽝이냐 지금. 어림없는 소리였다. 자 두 번째 거 바로 갑시다. 요런 거는 딜레이 없이 바로 가줘야 되거든요. 일단 그림부터 가볼게요. 두 번째 거는 요렇게 해서 보면은 안 맞아. 자 두 번째 거 나무 옆에도 나무가 이렇게 안 나와. 안 나왔어. 꽃 지금 꽃이 피었거든요? 꽃이? 꽃이 왜 안 피지? 자 다음 거 꿀벌! 귀여운 꿀벌이 옆에 얼마인지 확인할 필요도 없죠. 그림이 다 다르죠. 원래 한두 개만 긁어도 본전은 나오는데 왜 그러지? 괜찮아요 여러분. 요 중에서 한 장만 5억 원짜리 딱 하나만 딱 나오면은 지난번에 랜덤 박스 30만 원이랑 오늘 이거 복권 30만 원 하고 다 뽑는 거야. 자 가자. 자 그림 확인. 나무 어디서 야! 왔어! 야 다른 거 당첨 금액 봐. 자 5억 원 5천원 아 5천원 필요 없죠. 5천원 필요 없고 한 만원도 필요 없어요. 아 2천 잠깐만 그러면은 만원 아니면은 천원인데 천원이냐? 만원도 필요 없어요. 아 혹시 몰라 다른 거 됐을 수도 있어. 아 천원 됐습니다. 천원 여기 보면은 나무가 두 개가 똑같죠? 천원입니다 천원. 아 3천원 긁어서 천원으로 만드는 매직. 아 괜찮아 5억짜리 하나 딱 뜨면 되지. 어림없는 소리. 아 그냥 나의 바람이었네요. 바람이었고 뭐 하나씩 하기도 귀찮아. 이제 요렇게 올라가겠습니다. 기계처럼 어차피 이 중에 한 장만 딱 되면 되는 거거든요. 자 가보자. 자 집 옆에도 집을 져라. 아 앉았어. 찻잔이 하나가 나왔는데 옆에도 찻잔이 하나가 또 나오지 않고 밑에 거 벌꿀로 보이는 건데 벌꿀이 됐어! 야! 봤어! 자 다른 거 당첨금에 봅시다. 자 만원 일단 아 만원 필요 없죠. 아 5천원 필요 없죠. 5억원이다 자 여기 상금이 5억원이다 5억원이야? 또 천원이야. 아 참
자, 1,000원 당첨. 자, 지금 현재 스코어 5,000원 했는데 2,000원 당첨입니다. 자, 지금 위에 반절 이상 회수시 상금 2만원 트위치에서 지금 미션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나 오늘 복권이 30만원어치 나왔으니까 그 중에서 15만원 이상 회수를 하면은 2만원 버는 건데 필요 없어. 야, 야, 5억 될 거야. 씨. 아, 5억 2만원인가? 자, 그림부터 봅시다. 그림 빨리빨리 긁읍시다. 꽝이에요, 꽝. 꽝이고 보통 원래 이거 1,000원짜리는 잘 나오는데 그림이 자 똑같은 게 이거 뭐 안 됐습니다. 망했습니다. 이렇게 세 개 연달아서 꽝이 이렇게 나오지? 안 됐고요. 돌발이 두 마리! 야! 자 당첨 금액 아 5억은 일단 아니고요. 2천만 원도 아니야? 2천만 원도 괜찮은데? 아 5천 원도 아니야? 아씨 만 원인가? 아 천 원이야 또? 잠깐만 이거 심호흡 좀 하고 가자. 이거 솔직히 오늘 5억 되면은 아 나 지금 요즘에 사고 싶은 게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윈도우로 제가 편집을 하고 막 무거운 작업을 하는데 요즘에 좀 많이 힘들어요. 맨날 고사양 작업을 계속 하다 보니까 그래갖고 내 컴퓨터도 그렇고 편집자 컴퓨터도 그렇고 이제 애플 걸로 갈아타자. M1 맥스 정도 M1 울트라 두 대 사고 일단 5억 되면은 이렇게 딱 하고 일단 뭐 여기 다 지금 그냥 안 맞았어요. 안 된 거예요. 그냥 망한 거예요. 괜찮습니다. 100장 중에 한 장 안 되겠냐고. 됐어! 나왔어! 야! 이거는 여태까지랑 느낌이 다 아... 당... 아 괜찮아. 본전 본전. 아... 예, 예 망했습니다. 아... 왜 이렇게 안 되냐 이것도. 진짜 이렇게까지 안 되지 않았는데 옛날에 저 고시원에 살 때도 복권을 한번 긁는 방송을 했었거든요. 그때 10만원을 긁었는데 이게 이러진 않았었거든? 좀 많이 바뀌었나? 100장 다 긁으면은 안 되겠냐? 된다니까. 오씨... 오! 오! 왔어! 저 왔어요. 여기 그림 지금 두 개. 아, 그래도 5,000원 정도 됐으면은 아, 1,000원이네요. 다 안 됐네? 그림이 다 틀리네? 뭐 그럴 수 있어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여러분 아직 많이 남았어요. 이 중에 한 장 되면 되는 거예요. 한 장 갈게요. 야! 이 위치도 처음인 것 같은데 두 번째? 다른 거 금액 아 우리가 5억 원이랑 2천만 원이 날아갔고요. 아 만 원도 날아갔고요. 5천 원! 야 이거 슬슬 복구 간다! 자 지금까지 당첨 금액 만 원 채웠습니다. 만 원! 자 계속 긁을게요. 와 이거 이제부터 좀 힘이 붙는 것 같은데 힘이 꽝이고요. 자 다음 거 바로 갑니다. 어허 왔어! 왔어! 왔다고! 자 당첨 금액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자 일단 1만원! 1만원 이거는 우리의 목표가 아니거든요. 5천원! 됐으니까 필요 없거든요. 자 그리고 5억원은 필요한데 그 몇 장 날렸냐고는 물어보는 거 아닙니다. 몇 장 뭐 100장 날려도 돼. 한 장만 딱 한 2천만원 정도만 뜨면 이제 5억까지는 바라지 말자. 왠지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좀 조금씩은 드는데 그래! 5억 하자 5억! 여보 할 얘기가 있어! 자 이게 내가 봤을 때는 5억짜리는 안 돼. 5억짜리는 안 될 것 같고 한 10억짜리? 10억 당첨되는데 10억을 받으면 3억 5천이 나가. 그 중에서 편집하고 막 이런데 좀 장비도 좀 안 좋고 그래서 장비 값으로 한 3천 정도 모아. 그래서 애플 걸로 싹 바꾸고 여보도 아이폰 최신형으로 사줄게. 아 좋지. 아 좋지. 나 그래도 애플 아이패드를 사줘. 아이패드 사줄게. 아, 뭘 의미가 없어 인마 찾아. 부자 되자 이제. 뭐 랜덤박 왔어. 이거 지금 앞에 요거 5자가 좀 보이는데 이거 5천원입니다. 5천원 5천원 아 5천원 필요 없거든요. 왜냐? 나에게는 5억원이 있기 때문이죠. 5억원이 있기 때문이죠. 1,000원이야? 아 이러다가 진짜 유튜브 각 나온다니까. 유튜브 생방송 하다가 사라진 유튜버 해서 이슈 채널 여러분들이 날 다뤄주실 거라니까 일단 잠깐 꺼놨다가 돈 떨어지면 돌아오겠습니다. 아이야 나쁜 마음을 가지고 하니까 안 되네. 아 좋은 마음 가지자. 좋은 마음 가지자. 지금 이렇게 방송 봐주시는 고마운 분들이 약 1,600분이 함께 해주고 계신데 지금 제 방송 봐주고 계시니까 감사의 선물로 1,000원씩 1,000원 얼마냐? 만 10만 100만 1,000원씩 드리겠습니다. 1,000원씩 드릴게요. 채팅 올려주신 분들한테만 드릴게요. 어떤 방식으로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00원씩 여러분들도 이제 진짜로 내가 되는 걸 기대하고 있죠.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일이 진짜로 되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 몇 장 연속으로 지금 꽝이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왜 이렇게 오랫동안 안 나오냐. 나 이거 이제 할 말도 더 이상 없는데 이제 왔구나. 아 만 원 나오지. 와 또 왔구나.
안녕히 가세요. 아, 가뭄에 진짜 콩 나듯이 이만큼 꽉 나왔는데 1,000원 됐어 지금. 아 기분이 너무 좋네 그냥. 또 아닌 또 1,000원이냐? 굳이 1,000원이 나와야 속이 후련하냐? 당첨 확률이 500만 분의 1이야. 할만해. 할만한 당첨 그거죠. 500만 명 중에 한 명. 오케이. 500만 분의 1의 사나이! 아, 왜 1,000원이냐 이거. 이렇게 빨리빨리 갑니다. 이게 될 수가 없어요. 아, 요번 것도 안 돼. 요번 것도 안 되지 않아! 안 돼! 안 돼! 요거랑 요거랑 어떻게 이렇게 싹 바뀌면은 방금 전에 1,000원이 나왔으면은 안 될 확률이 높다고 봐도 조금 이제 무방하지 않아! 자, 바로 앞자리 긁습니다. 내가 뭐라 그랬습니까? 읽으면 되는 거라고. 아,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냐에 따라서 성공적이게 꾸려. 자, 꽃그림 안 나오고. 어! 나왔어! 아, 이제는 좀 조용히 할게요. 왜냐면은 너무 막 오두방정 먹게 개봉을 하니까 될 것도 안 되는 것 같아. 얌전한 마음을 갖고 있다 보면. 금액도 얌전하네요? 아, 이제 힘들어가지고 텐션이 좀 많이 빠졌어. 아, 재훈아. 힘내라. 손가락이 부러지는 한이 있더라도 5억 정도는 타는 건! 아니겠어요! 얌전한 마음을 갖고 정도. 있다 보면. 자, 우와! 1,000원. 어? 1,000원. 1,000원입니다. 아, 또 1,000원이야. 아! 1,000원짜리만 주냐? 지금 10만원어치를 사왔는데 지금. 어? 이렇게 많이 사왔는데. 지난번에 랜덤박스 긁어서 30만원을 잃었고. 어? 아, 이거 느낌이 좋아. 왜냐하면은 5억 가자 하실 그 순간 지금 딱 타이밍 맞춰가지고 당첨이 딱 됐거든요. 앞에 5자 일단 나온다. 와, 아직도 여러분 이만큼이나 나왔습니다. 10만원어치 이거 100개 힘들구나. 속도전으로 갈게요. 속도전으로. 아씨, 1,000원입니다. 1,000원. 1,000원이요 이렇게. 오, 꽝입니다. 어휴.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리얼 리뷰는 거의 안 되잖아. 그러면 안 돼. 오늘은 된다고 생각해야 된다고요 여러분. 에? 내가 당첨이 5억이 되면 1,000원씩 드린다니까요 우리 구독자 여러분. 아이, 도박이라니. 이거 도박이 아니고 수익 창출이에요. 수익 창출. 오! 왔어! 수익 창출! 너무 신났나? 아, 근데 조금 손가락 아파가. 여보! 여보, 복권 긁을래? 제가 운빨이 좀 다한 것 같아서 손을 바꾸면은 당첨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복뱅이 나의 사랑! 와이프가 긁으면은 5억이 나옵니다. 긁어봐. 그림이 똑같은 게 두 개가 나오면 당첨인 거예요. 우리 복뱅이! 우리 마누라 운빨 좋은데 왜 안 되지? 됐어! 잠깐만! 아, 그거 여보야. 이거를 긁으면 안 되고, 그림 그림이 긁고선 1,000원인 거는 대충 짐작으로 예상을 하고 있지만, 1,000원인 게 구독자분들한테 안 보여서 저 자식이 설마 5억이 됐나? 어? 그런 느낌으로 해야지. 아이. 자, 이렇게 조용하게 긁으실 겁니까? 여보, 우리 지금 5억을 벌 건데 편하게 돈 벌어서. 그래, 아반떼 사줄게. 그래. 나왔어. 그래, 나왔어. 1,000원 괜찮고. 여보, 이게 어디야? 1,000원이면은 우리 만두 꼬이 한 반 봉지 살 수 있어. 자, 갑니다. 자, 우리 마누라의 손끝에서 복권은 잠깐, 내 손보다 더 안 되는 것 같은데? 기다려봐. 원래 이러다가 인생은 한 방이야. 인생은 한 방이야. 아니 여러분, 산 게 내가 아닙니다. 우리 둘이 같이 가서 샀다니까요. 우리 부부예요. 네 돈이 내 돈이고 내 돈이 네 돈이라 미칠 것 같단 말이에요 여러분. 됐어! 왔어! 그렇지! 유튜브는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죠. 간다? 잠깐만, 1,000억 나오면은 5억 리액션을 하면은 만 원 상금이. 자, 긁어주세요. 당첨금은 뚜둔뚜둔뚜둔.
만두야 만두야 만두 천원 만두야 꾸이 하나도 못 사주는 돈 천원 자 만원 벌었어요 여보 괜찮아 자 갈게요 자 우리 마누라가 지금 열심히 긁고 있는데요 지금 약 2,000분이 좀 안 되는 시청자분들이 아우, 다들 함께 하고 계십니다 보시니까. 와! 얼만데 맞지? 어 맞아 맞아 긁어봐 긁어봐 그리고 이사 가자 우리 이사 가자 내집 마련해 야 근데 일자 나오면 1,000원인데 아 원래 주인공은 맨 마지막에 나와 그래 진짜는 아유. 마지막에 나오는 겁니다 와 당첨됐다 진짜는 마지막에 나타나는 법 주인공은 아, 마지막에 여러분들 여태까지 이 복권 100장 긁는 거 보시느라 정말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까? 자 이제 보는 겁니다 옛날에는 5억이 되면 인생 역전이었지만 이제는 5억이 되면은 1,000원이야? 자 그러면은 당첨 금액 한번 확인해 볼게요 1, 2, 3, 4, 5 28, 29 29,000원에다가 15,000원을 더하면 44,000원 44,000원! 44,000원이 당첨이 됐습니다. 아, 반은 안 됐는데, 그래도 뭐, 근처까지 갔어요, 근처까지. 이제부터가 진짜입니다. 진짜가 나타났습니다. 이거 당첨금 5억 있어 봐야 집 한 채 못 사거든요. 자, 요거는 바로 당첨금액 10억 원짜리인데, 만약에 1매 플러스 1 플러스 1으로 당첨되면은 두 개가 돼서 20억까지 된다. 왜 자꾸 두 개만 하면 두 개지요 이게 버릇이 자 갈게요 여러분 아래 방향으로 행운 숫자 세 개가 일치하면 당첨 아 이거는 확률이 세 개가 일치해야 되는 거야? 아 좀 힘든데 이거? 세 개가 일치가 돼 이게? 역시나 다른 거죠 그 노동의 대가가 얘는 두 개만 맞으면 되는데 얘는 5억이 아니고 10억을 줄 테니까 세 개를 긁어라 알겠습니다 역시 자본주의 사회! 자본주의 사회! 후! 자본주의 사회에서 27! 자, 다른 것부터 확인해 볼게요. 1,100만 원. 1억 원. 15억 원이 여기 있네. 아이씨. 2천 원이야? 그 천 원보다 낫다. 본전. 요 정도면 나쁘지 않거든요, 여러분. 자, 36. 요렇게. 아하. 아씨, 가자. 왔다! 당첨금액 확인을 해보면 아 4,000원 뭐 나쁘지 않습니다 얘는 당첨금액이 시원시원하네 아까 거랑 좀 달라 2,000원짜리가 처음에 됐지? 그 다음에 된 게 4,000원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엔 얼마가 되겠어요? 다음에는 10만원짜리가 되겠 10만원 아니죠 일단은 2만원짜리 하나 되죠 2만원짜리 된 다음에 순서대로 올라가는 겁니다 원래 그 다음에 1,100만원 그 다음에 15원 딱 요렇게 그래갖고 우리는 당첨금액이 얼마? 빨리 갈게요 여러분 나 빨리 긁고 지금 자러 가고 싶거든요 졸려갖고 지금까지는 그렇다는 거에 부정하지 않을게 할 말이 없어 여보 나 지금 얼굴에 지금 묻었어? 얼굴이 왜 색이 내가 원래 요 정도는 좀 묻혀주면서 일을 해줘야 아 더 묻혀 더 묻혀 더 묻혀서 돈을 쉽게 버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것도 좀 묻어가면서 힘들어야지 사람이 어? 그래야지 와 얘는 근데 빨리 긁을 수 있어서 좋다 세로로 긁는 거라 가로보다 더 편하네 힘들어야지 사람이 왔잖아! 아하하! 봐봐! 이렇게 힘들게 일하면 2,000원! 미안한데 로또를 안 했어 얼굴 좀 닦고 올게요 여러분 이거 수은이라서 안 좋대 여보! 지금이야. 자, 우리 마누라가 지금부터 혼자서 진행을 하고 혼자서 긁도록 할 겁니다, 여러분. 인만도 함께하는 마누라의 복권 긁기! 갑시다. 지금 나오면 내가 다 갖는 거야? 아, 그건 아니지. 아, 원래 이럴 때 나와줘야 되는 건데. 내 집 마련. 어? 아이, 꽝. 나왔다, 나왔다, 나왔다! 나왔다! 만두야! 만두야, 이사 갈 준비해! 만두, 짐 싸! 짐 싸 얼마? 얼마? 짐 싸! 2,000원밖에 없죠 2,000원밖에 없잖아 있잖아 자 만두 아버지 닦으러 갈 동안 나는 아반떼를 챙긴다 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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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 얼마? 얼마인데? 얼마인데?
친구야? 꽝. 나왔다. 이거 얼마야? 2,000원. 제가 비비크림 다시 바르고 올게요. 꽝. 원래 이런 거는 꽝들 속에서 갑자기 큰 금에 딱 나와주는 거거든. 나와. 그래, 가자. 가자, 이제 이사. 제발 이사 좀 가자. 4,000원도 그만 나오고. 4,000원도 안 나와. 만대야, 아빠 이사 못 갈래나? 주무시면 안 돼요, 사장님? 빨리 진행해, 여보, 진행해. 남편이 지금, 힘들어. 지금 목이 쉬었어요. 돈 버는 게 쉬운 게 아니야, 여보. 10억 벌려면은 이 정도는 좀 고통과 인내를 감수해야 된다. 10억 버는 사람 치고 지금 자세가 경건한 자세로. 기다려! 아, 나왔다! 100장 중에 한 장 나오는 건 한 탕이 아니에요. 4,000원? 4,000원 나왔으면. 2,000원이었어요. 자, 우리 마누라가 지금 이렇게 긁고 있는데 제가 지금 별로 뭐 말을 안 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지금 말을 아끼는 중이에요. 나왔다! 자, 여보, 이거는 한 4,000원짜리야. 긁어봐. 나만 믿고 긁어봐. 우와! 봐봐, 4,000원 나왔잖아. 여러분 봤죠? 사실 내가 옛날에 마술을 좀 했어갖고 약간 그 투신을 할 수가 있어. 아, 그래가지고 지금까지는 조금 약간 밑밥갈비였고. 잘 찍었네. 찍은 게 아니고, 나 진짜 그래도 세계에서 내노라는 마술사였다니까. 알지. 이 정도 맞춰. 저 중에서 10억짜리 하나 보여서 사온 거야. 10억짜리 하나 보여서. 꽝이에요, 꽝. 지금 두 개째 꽝이에요. 근데 이거 보시는 분들 몰라! 아, 가자! 그거! 근데 2,000원이야? 2,000원이야? 우와! 어떻게 알았지? 아니, 거기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2,000원짜리 몇 개 있고, 그 다음에 10억짜리 하나 있다고, 하나. 내가 절대로 막 소리 지르기 힘들어가지고 2,000원이라고 쉬는 거 아니야. 여보,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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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왔다! 아, 긁으세요. 아, 2,000원. 이제 큰 기대가 안 돼서 잠깐 그냥 한번 일어났다 앉았어요. 아, 이번 것도 아니네. 2,000원. 2,000원이야? 4,000원! 그렇지. 저기 15원짜리 하나가 딱 보여서 아빠가 사왔거든요. 개소리 집어치워! 꽝! 하나는 있었어. 그 여러분, 그 멘탈 매직이라고 아십니까? 그 사람의 마음을 읽거나, 물건을 투시하거나, 뭐 이런 것들. 그런 거를. 그래도 여러분들께 유용한 정보는 하나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손소독제로 복권을 긁으면 빨리 긁을 수 있다 없다? 손소독제로 긁으면 아 시원하게.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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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 이거 근데 근데 이거 뭐가 자꾸 묻는다 이거. 아니 훼손되잖아 이 씨. 훼손되다.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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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 안돼. 10억이 됐는데 그거 날아가면 책임질 거야? 10억이었으면 큰일 날 뻔했네. 하나 있다니까. 인간이 어떻게 뻔뻔할 수가 있어? 카드로 하면 한 번에 긁힌다고? 카드도 갖고 올게. 오케이. 아, 빠르다! 10이 됐다! 1 플러스 1. 아, 4,000원. 26! 얼마 나왔습니까? 아, 4,000원 뭐 됐어요? 이거 가져, 4,000원. 한도 높은 카드 갖고 올게요. 누구 카드가 지금 한도가 제일 높지? 자, 한도 1,000만 원짜리. 한도 1,000만 원짜리로 긁으면 과연 당첨이? 안 돼요. 아, 주세요. 에이, 사무실 빠져 있어. 그러니까. 동전으로 다시 가겠습니다. 여보, 소리는 안 질러도 돼요? 소리 지르는 건 내 거니까. 여보까지 그렇게 하면은 우리 진짜 부부 사기단 같아요. 21이 나왔습니다. 소리 질러주세요. 와! 2,000원. 소리 질러주세요. 이야. 동전으로 가로로 두 줄 그어보세요. 이렇게. 이렇게. 가자! 가자! 어? 이걸 원했습니까? 됐다, 됐다. 됐다, 왔다! 가자! 2,000원. 아이씨. 아이씨, 만두야.
만두 어디 갔어? 만두야. 만두 짜겠네. 힘들면 얘기하세요. 아, 네네 알겠습니다. 지금 한 10장 정도만 더 긁을게요. 네 긁으세요. 다 긁고 싶으면 다 긁으셔도 돼요. 긁는 건 너무 좋아. 다 긁어. 다 긁고 바가지만 긁지 마죠. 그만 좀 긁어. 이거 그만 긁고 바가지 긁는 수가 있어요? 아니에요. 잘못했습니다. 네. 자 빨리 긁어주십시오. 네. 아 그러니까 여기 나왔잖아. 이게 좋다고 했잖아. 나왔잖아. 2,000원. 아 수고했어요. 수고했고 2,000원 벌더라도 수고한 거지. 우리 돈 벌었어. 여러분 지금 10억짜리가 지금 한 개 긁혔거든요. 근데 지금 아직 금액은 이따가 한 번에 긁고 따로 옆쪽에다가 빼놓도록. 이건 5억짜리입니다. 우리 마누라가 진행을 하고 앉아있지? 알겠습니다. 그래요. 뭐 남편이 좀 힘드니까 진행 좀 하세요. 20원 다 따겠어. 아 어떡해. 잠깐만 20원 다 따겠어. 어떡하지? 잘한다 우리 마누라 진행 잘한다. 유튜브 해라. 그냥 유튜브 해. 아 우리 마누라가 우리 진행 욕심을 좀 냈습니다. 자 이제 내가 긁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마누라. 착착 붙는 신의 손이 왔습니다. 신의 손. 자 일단 다 긁어놓고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딱 긁어갖고 10억짜리 딱 한 장 딱 나오는 거. 아 안 되고요. 신의 손이 왔습니다. 신의 손. 빨리 긁습니다. 빨리. 아 나는 손이 빨라요. 손이 빨라. 손이 빠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답답하거나 이러지 않았네. 야 1번이 됐다. 아 나왔어 3번. 야야야야 야. 3연속이면 잠깐만 3연속이라서 여기에 10억 있을 것 같은데? 아사 여러분 만약에 이거 당첨되잖아요. 딱 6개월만 쉬고 올게요. 6개월만 쉬고 올게요 저. 무슨 소리야. 돈은 벌어와야지. 돈은 벌어와야 되는데 안 되면은 열심히 유튜브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 여러분 20억 된 다음에 여러분들 지금 시청하고 계신 분들한테 2,000원씩 아 2,000원씩 나 그래도 괜찮아. 2,000원씩 어쨌든 나눠드린다 그랬죠 제가. 그 20억 이후에 다른 복권에서 나온 당첨금들 전액 기부합니다. 아 너 왜 울어. 20억 생기면 감격이 감격스러워서 울어? 지금 웃다가 눈물 난 거 아니야 또? 내가 여보 그랬지 결혼할 때 눈물 나게 행복하게 해준다고 지켰어. 나는 약속을 지켰어. 신의 손이 왔습니다. 신의 손. 신의 손이 왔습니다. 신의 손. 신의 손이 왔습니다. 신의 손. 얘네는 안 돼 안 돼. 아 돼. 안 되지 않아. 18! 28! 이제 몇 장 안 남았어요 여러분. 요만큼밖에 안 남았습니다. 아 사실 나도 지금 힘들어. 생각보다 나 이렇게 오래 긁을 줄 몰랐거든요. 지금 방송 몇 시간째 하는지 모르겠는데 체력이 많이 떨어졌다. 체력이 많이 떨어졌어. 방송을 또 이렇게 열정적으로 해야 다음에 또 JJ 생방 켰다 하면은 또 아주 쉴 거 아닙니까? 지난번에 30만원어치 상작강 해갖고 날려. 30만원어치 복권에서 안 날렸잖아 우리. 20억이 됐어. 그 다음엔 뭘 할지 궁금하잖아요. 자 여러분 됐습니다. 자 지금 당첨이 된 것들만 추리고 추리고 추렸습니다. 이제 20 몇억이 나올지 확인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18짜리 긁도록 하겠습니다. 아 2,000원. 우리 와이프는 2,000원 긁었어요. 누가 했는지는 확실히 따지자고요. 34. 우리 와이프가 긁은 거 또 2,000원 긁었어요. 2,000원. 2,000원. 자 4,000원. 역시 우리 와이프는 금손. 고액이 단 한 번도 나오질 않습니다. 02 내 거다. 이제부터 준비되셨습니까? 이제부터가 본방입니다. JJ가 긁은 복권. 자 일단 2,000원. 2,000원. 고액이 나오질 않습니다. 오! 오! 네. 이거 당첨된 거 아니야? 아 이거 당첨된 거 아니야? 아씨 이 집에 긁으세요. 이 집에 갈게요. 제일 빠르게 2,000원. 아 2,000원. 잠깐 몇 개 남았어. 하나 둘 셋 네 개. 잠깐 10억짜리 두 개. 2,000원. 아 웃겨 죽겠네. 2,000원. 아씨 아니 이거 고액권이 하나 나오면 안 될까요? 고액권 한번 나와주시면. 아! 아! 이러고 하지마 이거. 2,000원. 마지막 한 장이야? 아 왔네. 오늘의 주인공. 자 여러분. 아이 그럼요. 아이 복권 아직 마지막 거 남았는데 뭔 소리예요? 이거 10억 될 수도 있지. 아 여러분들이 무슨 내 복권? 에이. 역시 아 나의 복권은 이런 복권 다 필요 없어. 여러분들이 나의 복권입니다.